이번 챕터에서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명령어는 크게 사용자 생성 및 계정 관리 명령어, 디렉토리 및 파일 관리 명령어, 그리고 기타 명령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위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정된 명령어 위치를 찾아주거나 만약에 엘리어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엘리어스의 값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캡처된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which HTTPD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 즉 HTTPD 화일이 저장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저 sbin 밑에 HTTPD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명령어가 아니면 which m처럼 지정된 명령어가 아닌 경우, 만약 alias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명령어가 단축돼서 이와 같은 기능을 실행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령어 위치는 그러니까 환경 변수로 패스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 해당 명령어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만약 지정된 패스 안에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명령어가 위치하지 않으면 경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령어 엘리어스입니다. 그 엘리어스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특정 문자로 이제 입력해 두고 그 명령어 대신 해당 문자로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ls, 그러니까 옵션 al, 필터 모어 같은 긴 명령어를 만약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긴 명령어를 m이라는 문자로 간략화 단축화시키면 M 자체가 ls, al, 필터 모어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설정된 alias 기능을 해제하고 싶으면 unalias라는 명령어로 alias 기능을 해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 변수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실행 파일들의 디렉토리를 지정해 놓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에서 특정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뭐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패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서 명령어를 찾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때 해당 디렉토리에 가서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패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환경 변수의 패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면은 echo $pass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설정되어 있는 패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설정되어 있는 패스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때는 콜론으로 기존 경로와 새 경로를 구분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지정된 패스를 찍고, 콜론 한 다음에 div라는 거를 추가시켜 놓으면, 새롭게, 이제, 디바이스 디렉토리도, 이제, 패스 설정에 걸려서, 실행 파일을 찾을 때, 해당 디바이스 디렉토리에까지 가서 실행 파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패스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정된 패스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즉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 달러 패스라는 명령어 확인하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기존 패스에다가 새로운 패스를 설정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리눅스 도움말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리눅스 도움말들은 man이나 info, what is나 그 man pass, where is, apropos 같은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명령어 ma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명령어로, 그러니까 특정 명령어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총 9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돼서 그 해당 세션마다 그좀그 해당 영역의 정보들을, 명령어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인포는 그 맨에 비해서 제공하는 명령어가 조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where is는 그 명령어에 대한 그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간략한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들을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what is를 통해 명령어 기능을 파악하셨지만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령어 man이나 info를 이용해서 그좀더 자세한 그 해당 명령어들의 기능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man 명령어 man pass입니다. 그 man pass는 man 페이지의 위치 경로를 검색해서 표시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명령어 맨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를 경로로 표시한다, 뭐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 where is는 그 찾고자 하는 명령어의 뭐 실행 화일의 절대 경로나 소스 코드, 설정화일 및 매뉴얼 페이지를 찾아서 출력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화면 캡처된 걸 보시면 Where is shutdown이라고 해서 그 명령어 shutdown의 소스 화일 위치나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 그 명령어 apropos는 그맨 페이지 설명에서 지정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즉 예를 들어 캡처된 화면을 참고하시면 그 매뉴얼 페이지 중에서 만약에 어프로포스 시스템 이런 명령어를 주게 되면 그맨 페이지 중에서 시스템 문자열이 포함된 그 목록들을 명령어 목록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at is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특정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령어 유저 애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어 유저 애드는 계정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그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S는 기본 쉘을 지정하거나 옵션 D는 계정자의 홈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옵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명령어 add 유저와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생성된 계정자 정보는 etc 패스워드나 etc 섀도우, etc 그룹에 각각 저장이 되고, 특히 그 유저 add의 옵션 G는 계정자가 속한 그룹에 다른 그룹에 이제 계정자를 추가할 때 etc 그룹과 연관하여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어 패스워드는 계정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계정자 패스워드는 일반적으로 etc/shadow 안에 기록이 되는데,
암호화되어 기록이 돼서 이제 확인하기는 실제 설정된 값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SU 명령어입니다. 이걸 보통 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명령어는 스위치 유저의 줄임말로 현재 사용자 계정에서 이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하이픈을 이제 SU 다음에 하이픈을 쓰고 계정자 명을 쓰게 되면 그 현재 작업했던 세션이 다 종료된 다음에 진행이 되고 만약 하이픈을 쓰지 않고 그냥 계정명을 입력할 경우에는 기존의 세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에 관련된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c 디폴트 안에 있는 유저 add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서 그 유저 add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해서 사용자 계정 설정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etc 디폴트 유저 애드에 들어가시면 그 생성 시 그러니까 명령어 유저 애드를 사용해서 사용했던 속성 값들을 위 곳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 설정이나 홈 디렉토리 설정이나 혹은 패스워드 만료일 지정 쉘에 지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생성 때 생성했던 모든 계정 그 설정 정보들을 etc 디폴트 유저 애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tc 패스워드입니다. 이거는 그 계정자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리눅스에 로그인할 때그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etc 패스워드라고 해서 패스워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시겠지만 패스워드 외에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번호나 그룹 아이디, 뭐홈 디렉토리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필드로 구분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tc 섀도우입니다. 이 etc 섀도우는 실제 이제 계정자의 패스워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그한 9개 정도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명이나 뭐 암호화된 비밀번호, 뭐 최근 비밀번호 변경일, 뭐 이와 같은 그 해당 그 패스워드 계정자의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그 해당 패스워드의 만료일이나 혹은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tc 로그인 디폴트 파일입니다. 이것은 그 사용자 계정 설정과 관련된 기본 값들이 정의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때는 어떠한 그 설정 값들이 있는지 참조하시면 계정 생성 시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용자 계정 관리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는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홈 디렉토리를 변경하거나 그룹을 변경하거나 뭐그 유효 기간을 변경하든 그 다양한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 모드 명령어와 그 옵션들만을 구분하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쓰시는 것보다 좀더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명령어 유저 대리라고 부르는 기존 계정 정보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뭐 유저 딜리트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변경하거나 그룹 변경, 유효 기간의 변경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옵션 없이 그 유저 대를 사용하게 되면 ETC 패스워드나 ETC 섀도우, ETC 그룹에서 해당 계정 정보가 삭제가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change age는 그 패스워드 만료 정도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션, 다양한 옵션들, 즉 L이나 M, 대문자 M, 대문자 E, 대문자 W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 계정 정보도 출력할 수 있고 설정 암호 최소 문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변경할 수 있고 설정 그 사용 가능 일자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사용 일자를 2일 이틀로 지정하고 싶으면 change age 하고 옵션 M 하고 변경할 날짜 2, 그 다음에 계정자 명을 입력하시면 그 패스워드 최소 사용일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관리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ETC 그룹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정자가 어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파일입니다. 그 계정자들은, 그러니까 한 명의 계정자는 여러 그룹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C 그룹을 이용해서 그 그룹이 어떤 계정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계정자를 여러 그룹에 포함을 시키거나 삭제, 변경 이런 것들도 그 해당 파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ETC 그룹 섀도우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그룹의 암호를 MD5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놓는 파일입니다. 즉, 그룹도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 되고, 이때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MD5를 이용해서 그룹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룹 섀도우를 이용해서 소유자나 구성원 설정도 가능합니다. 명령어 그룹 애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룹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션 G를 사용하면 그 그룹 아이디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룹 딜리트인데, 이것은 기존의 그룹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계정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룹은 삭제는 되지 않으므로 일단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삭제 후에 그룹 딜리트가 가능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그룹 모드입니다. 그룹의 설정을 변경하는 명령어로 뭐그 그룹의 아이디를 변경하시거나 그룹명을 새로운 명으로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조회 명령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유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이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 후는 그 현재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인데, 옵션 B나 Q, R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면 뭐 시스템 부팅 시간이나 뭐 로그인한 사용자 수도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명령어 W는 그 명령어 후와 동일하긴 한데,
옵션 없이도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확인 가능한 정보로는 서버 부팅 후 이제 시스템 작동 시간이나 서버 접속자의 총수 뭐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JCP는 프로세서들의 CPU 사용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P 프로세서는 프로세스 명에서 사용하는 CPU의 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시간을 보통 P 프로세서로, P CPU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령어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저 아이디나 그룹 아이디, 그룹을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아이디를 알고 싶으면 사용자의 그룹 아이디를 알고 싶으시면 옵션 G를 주면 되고 만약에 그룹 정보를 표시하고 싶으면 대문자 G 혹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하고 싶으면 옵션 U를 해서 사용자 계정의 유저 아이디나 그룹 아이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그룹 S라고 하는 예는 사용자 계정에 속한 그룹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 하면 현재 로그인한 그 계정이 계정자가 속한 그룹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ers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 후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을 이제 조회하는 명령어로 사용자의 계정명이나 터미널 정보 접속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B나 Q, R을 이용하면 시스템의 마지막 부팅 시간이나 로그인한 사용자 수,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실행 레벨 등좀더 다양한 시스템 정보 및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명령어 W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후보다는 좀더 상세한, 즉 로그인한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프로세스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캡처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 가능한 정보가 서버의 현재 시간뿐만 아니라 서버 부팅 후 이제 시스템 작동 시간 그리고 서버 접속자의 총수 혹은 서버 평균 부하율, 접속자별 서버 접속 계정명 이런 것등 아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JCPU나 PCPU라는 필드가 처음 보시게 될 건데. JCPU는 저희가 이제 각 계정별로 터미널 접속 방법, 예를 들어 TTY나 PTS, 일반적으로 TTY는 이제 콘솔로 접속한 환경을 말하는 거고, PTS는 원격 터미널로 접속한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때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접속 시 사용된 CPU 사용 시간을 저희가 JCPU라고 얘기를 하고, PCPU는 지금 what이라고 하는 필드 뒤에 접속자가 접속한 후에 실행한 프로세스들이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CPU의 총 시간을 PCPU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명령어 후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시스템 정보 및 계정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정자가 접속한 후에 얼마나 CPU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아이디입니다. 이 명령어 아이디로는, 아이디라는 명령어로는 유저 아이디나 그룹 아이디 또는 이제 그룹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 현재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나 그룹 아이디 그리고 그룹명 이런 것들을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그룹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정자들은 반드시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한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여러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정자 즉 사용자가 어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유용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